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15억 3천만 원을 삭감해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했습니다. 예결위는 중촌 근린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 114억 원중 14억 원을 비롯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8천만 원, 대청 내 분과활동 운영비 3천만 원등 모두 15억 3천만 원을 삭감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시의회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